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촬영을 하고 계시네요. 예. 네. 지금 방송 꺼주시고. 예. 네. 왠지는 선생님 더 잘하시죠. 아예 방송은 못 꺼요. 방송 꺼주시고. 예. 네. 여기는 말씀드렸지만 경호기역 아니니까. 아, 저 밖으로 갈게요. 이동하시고. 네. 선생님 경호기역 이동이 제한되시는 분이 아시죠? 왜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실시간 촬영을 하고 계시고 경호기역 안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누차 저희가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구역 안에 촬영은 중지된다고. 그리고 안 찍고 있잖아요 지금. 촬영하는 부분들이 네. 다 보안 사항이나. 아니 여기 카페를 찍는 게 무슨 보안 사항이에요? 네. 아, 어쨌든 이동할게요. 마찬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 아, 50m 밖으로 예. 사체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전혀 안 들으세요. 뭘 말 안 들어 다 듣고 있는데. 협조를 안 해주시잖아요. 협조하잖아요. 돌발적으로 몇 차례 계속. 돌발적으로 언제요? 돌발적으로 하신 적 저번 주 금요일도 그러셨고. 그게 무슨 도발적입니까? 지나가다 우연히 본 거지. 그리고 그때 뭘 도발 행동을 했어요? 다 막아가지고 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제가 사전에 예방한 거 아니에요? 그걸 뭘 사전에 예방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촬영 중지해주세요. 아, 중지 못해요. 저희도 말씀드리지만 실시간 할 겁니다. 아, 하세요. 할 거면. 아, 여기서 지금 누가 커피 보내준 데서 커피 받아가지고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방송 꺼주세요. 예, 네, 아, 방송 못 꺼요. 아우 추워. 예. 얘기하신 대로 안 하고. 시간이라든지 이게 다 위험성이에요. 시간도 어차피 제가 지나가고서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위험성이에요. 대통령이 그러면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9시 전에 출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9시 이후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대통령의 잘못된 점이에요. 이동할게요. 만약에 커피 오면 커피 받아주세요 그럼. 예. 저 위로 가 있을게요. 내가 지금 뭐 대통령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안보가 되게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 지각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돗자리는 왜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우산하고 돗자리를 아, 정말 네. 상당 방해를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뭘 방해가 돼요? 가만히 놔두면 되지. 아니, 제가 보세요. 지금 선생님 지금 도로 쪽을 찍으려고 하시고. 아니, 안 찍었는데요, 도로 쪽? 아니, 그런 걸 다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거를 믿고 와. 여러 차례 선생님 돌발적인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리고 사실적으로 지나가는 대통령 찍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죠. 그거 왜 잘못됐어요? 시간도 그렇고. 지금 여기 대통령이 아 근데 대통령이 지금 근무자들 그래서 다 경호 안전 경호 그래서 근무자들 안 찍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희가요? 아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따라서 제가 안 찍는다고 얘기하면 안 찍는 거지. 아니죠. 그 차량 선생님 차량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왜 잘못된 지금 거예요? 하고 계시는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위반되는 상황에 이게 위반된다 그러면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구속시키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잡아가세요. 이게 만약에 법에 위반된다면 저도 경호법을 봤어요. 경호법에 대통령을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조항이 없어요. 대통령을 위하는 행위가 상당히 잘못됐거나 거기서 어디 경호 안전에 위해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경호 안전에 어떤 위해가 된다는 대상이에요. 거예요. 경호 구역에서 제한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제한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 무기를 갖고 있어요. 뭐래요? 쟤는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알고 싶다는 거지. 선생님의 이런 지금 아 그래서 인해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 방송을 가지고 그게 정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 이런 부분들이 아니 그러면 경호 자체가 그러면 경호 자체가 잘못됐죠.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죠. 제가 지금 저 혼자라고서 저를 그러니까, 하지만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유튜브를 촬영할 수도 있어요. 반복되는 얘기니까 그만. 어쨌든 차분히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시간이 9시 35분이 넘었는데 정확한 핸드폰 시계로 9시 36분입니다. 아직까지 윤석열은 출근하지 않았고요. 아마 윤석열이 출근할 때쯤 되면은 경찰들이 여기를 막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예, 방송을 켰습니다. 네, 아까 오늘 오전 중에 윤석열이 출근을 했다 안 했다 뭐 어떤 사람이 윤석열을 출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윤석열이 출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잠깐 제가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이 지나갑니다.
네. 지금 시각 12시 15분. 네. 윤석열이 지나갔습니다.